안녕하십니까. 왔다 TV! 네, 오늘의 왔다 리뷰는 바로 팔도 비빔면 그리고 진 비빔면. 지금부터 비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팔도 비빔면 개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유 빛깔면. 아, 우유 빛깔면과 아주 모두들 익히 아시는 이 소스 이렇게 들어있고요. 진 비빔면. 오! 얘는 약간 옐로우. 옐로우 느낌과 그리고 똑같아.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게 있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고명스프. 이 고명스프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자, 팔도 비빔면은 이렇게, 그리고 진 비빔면은 이렇게 내용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슉. 완성품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 자, 시각 보겠습니다. 오, 팔도 비빔면인데요. 뭔가 그렇게 빨갛지 않아요. 신기하게. 우리 엄마가 옛날에 어렸을 때 김치 엄마가 매워 이러면 물에 타다 주면 딱 꺼냈을 때 그 느낌, 그 색깔. 자,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또 신상품 찐 비빔면. 이야, 빨개 너무 빨개. 우와, 이게 과연 어떤 매콤함을 줄지 이 시각으로 아주 기대가 됐는데요. 자, 두 번째 촉각. 또 이게 느낌이 과연 어떻게 다르지만, 네, 위생상 한번 장갑을 끼고 만져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면들이 약간 밀도가 약간 그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은 없어. 살짝 약간 지네들끼리 노는 것 같아 얘네는. 오케이, 면이 됐다. 자, 진 비빔면 촉각. 여러분, 이게 또 면이 촉각이 또 달라요. 진 비빔면 촉각은 뭔가 얘네는 아주 우애가 좋은 애들, 즉 아주 쫀득쫀득해. 아주 진게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다른 점이 있다. 세 번째 후각. 네, 제가 또 냄새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네. 마치 황량한 바다에서 갑자기 하늘을 봤더니 사과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갑자기 사과가 톡 떨어져. 끝에 사과 향이 짝짝 남는 그런 느낌. 자, 찐 비빔면 스멜 후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약간 갯벌바다 느낌이야. 갯벌바다. 막 갯벌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청량한 느낌이 없어. 근데 약간 뭔가 좀 섞여있는 그런 알쏭달쏭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청각. 자, 청각. 면들끼리 과연 어떤 소리를 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미각. 한번 팔도 비빔면부터 미각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아시는 그 맛이지만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과밭에서 사과들이랑 자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참기름이 뚝뚝뚝 하면서 뭐야, 참기름이 확 밀려. 그러니까 사과향과 이 고소함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있어. 이게 비율이 진짜 기가 막히는 맛이에요. 와, 처음님 맛. 자, 팔도 비빔면 먹어봤습니다. 자, 진 비빔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과연 어떠한 맛이 날지 제가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확실히 빨개. 과연 매울까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맛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오묘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고명을 하셨구나. 이 고명이 과연 어떠한 다른 맛을 줄지. 자, 팔도 비빔면에 고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고명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고명 안 뿌린 게 나은 것 같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막 여러 개의 맛을 내고 싶어 하는 건 뭔지 알겠어. 근데 그 맛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한 맛은 솔직히 모르겠어. 이게 감칠맛도 난다고 하기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새콤달콤한? 그런 맛도 아니에요. 사실 이 비빔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단순하게 호로 입안에 들어가는 그런 좀 그런 깔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진 비빔면은 그런 맛이 좀 안 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약간 드는 또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깔끔 왔다 리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비빔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달콤한 맛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팔도 비빔면 같은 경우는 끝으로 갈수록 이 매콤함이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진 비빔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처음에 먹었을 때 딱 이 매운맛이 더욱더 강했는데 끝에 갈수록 매콤함이 조금 더 사라졌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팔도비빔면 같은 경우는 좀 감칠맛이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념이 혀로 딱 들어오는 순간 혓바닥 와라락 잡는데 와, 이 감칠맛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면에 진비빔면 같은 경우는 좀 시원한 맛이 더욱더 강했습니다. 이 왔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팔도비빔면! 네, 팔도비빔면이 아무래도 이 왔다의 그런 취향에 좀 더 맞나 싶어요. 하지만 우리 진비빔면도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이 왔다가 좀 단순해서 그런가 단순한 맛을 좋아하는데 제 스타일은 팔도비빔면이다. 이런 점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진비빔면도 맛있어! 진짜 너무 편애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전 어떠한 맛 그런 거 안 받았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네, 오늘 이 리뷰를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예, 부탁 한번 할게요. 좋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왔다!